네, 오늘은 나는 내가 될게, 너는 내가 되어줘의 저자 김하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18세 언스쿨러이자 청소년 작가인 김하은인데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이제 3년째 언스쿨러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9월에 미국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그 언스쿨러를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언스쿨러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언스쿨이라는 조금 사전적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좀 잃어버렸던 나를 이제 되찾는다 이런 거고 이제 좀 더 저한테 개인적으로서는 이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나라는 사람을 탐구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언스쿨러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닌 건가요? 그렇죠. 공교육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공교육이 좀 뭐 긍정과 부정이 없이 뭐 그냥 뭐 그냥 내가 학교를 다니기 싫은 거 어떤 의미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공교육이 저와는 좀 맞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 사람이 사실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저한테는 그게 공교육이라는 길이랑 잘 안 맞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찾아보자 왜냐면 일단 사회적으로는 공교육 외에는 다른 길을 굳이 제시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길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의 길을 개척을 해보자. 그럼 이제 안 맞는다는 걸 언제부터 느끼신 거예요?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은연중에 좀 알고는 있었어요. 약간 조금 안 맞는 거야. 나랑 사고나 이런 가치관 가치관이 좀 잘 안 맞긴 하는구나. 근데 이제 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이제 좀 어린 마음에 같이 끼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래들이랑 어울리고 싶으니까 굳이 좀 애써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숨기면 되겠지 뭐 이 정도는 포기해도 되겠지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막상 좀 고입이 다가오니까 그래 중3이 되니까 그때부터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뭐 어울리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해왔지만 그리고 뭐 어쨌든 학교에서 문제 안 일으키니까 뭐 선생님들을 좀 많이 좀 잘 해주시고 좀 케어해주시고 하니까 그건 그대로 좋았는데 막상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성인이 될 날도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았고 이제 내가 내 미래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마냥 남에게 맞춰주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들이 거의 학교를 많이 다니니까 그렇죠. 이제 학교를 뭐 그만두고 안 다닌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입견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 못했다. 뭐 이거 내지는 뭐 사회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확실히 그렇게 그런 이유로 학교를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한 저처럼 굳이 공교육과 안 맞아서 나온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닌다 아니면 엄마도 이제 좀 주변한테 얘는 이제 학교 안 다니기로 했다 했을 때 왜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있는데 아 뭔가 있었겠구나 뭔가 어떤 해프닝 사건이 있었겠구나 뭐 굳이 좀 캐묻지는 않는데 근데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눈빛도 있기는 했어요. 그럼 작가님의 케이스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면 해당 상황 없나요? 딱히 저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성적도 이제 중상위권으로 계속 쭉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나름 생기부도 막 읽어보면 되게 좀 수업 참여도 괜찮고 이제 막 성적이 진짜 막 최상위권은 막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냥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학생 1. 그러면 이제 나 혼자 나 공교육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는 뭐였어요? 뭔가 딱 하나를 또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딱 하나의 길만 좀 고집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외의 선택은 없다고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거 그 굉장히 길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가 원하는 뭐 희망하는 직업군이 있던 없던 일단 하나의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성적을 좋게 내서 고등학교에 가서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졸업할 때까지 좀 네가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해라. 이게 딱 하나의 고정적인 그 관념으로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원하는 길을 당장 막 중학교 때부터 정해놓고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중학생한테는 좀 어려운 사고이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도 그쵸. 좀 들고 네. 사실 어렸을 땐 놀고 싶죠. 노는 게 좀 더 중요한 거가 중요했던 네.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의 깊이가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일단 성적은 잘 받고 일단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가라 그게 좀 저랑은 좀 안 맞았던 것 같고 그 하나의 길, 그러니까 대학 입시로 모든 게 결론이 나는 그게 이제 좀 그쵸. 싫었다, 맞지 어쨌든 않았다 어쨌든 간에 다 고3인데 고3이 되면 무조건 다 수능을 보고 네. 수능을 보고 나면 뭐 재수를 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난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럼 이제 처음 엄마한테 얘기한 건 언제였어요? 엄마한테 뭐 나 학교 다니기 싫어 뭐 학교에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했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불평불만한 아, 맨날 평소에 했죠. 네. 되게 사실 책에도 보면 좀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좀 기술을 해놨는데 항상 이제 엄마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도 얘는 좀 공교육이랑 안 맞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엄마랑 같이 대안학교 설명회를 갔는데 이제 그때 가보고 엄마가 네가 다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단 저는 거절을 했거든요. 대안학교도 싫다? 네, 대안학교를 안 다니고 난 일단 졸업을 하겠다. 그 대안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인 건가요? 그냥 중고든 다 다니는데 통합으로? 네. 그럼 그 대안학교는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지 않았어요. 일단 그 입학설명회를 딱 갔을 때 굉장히 여기 애들은 진짜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훨씬 그 활동의 반경이 넓구나. 일단 네. 공교육에선 다 교실에 앉아서 일정 시간 동안 있는데 네. 얘네들은 일단 교실도 막 일렬로 이렇게 줄지어서 있지도 않고 좀 밖에 나가서 프로젝트가 이제 야외 활동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이면 이제 허가만 받으면 이제 많이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정말 딱딱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새롭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막상 제가 지금 가던 길을 벗어나고 좀 불확실성이 있는 길을 어쨌든 학업은 그래도 내가 뭔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해도 아니면 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면 그건 이제 내 몫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케어해주지 않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냥 학교에 다니면 그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해결이 되는 문제들인데 그런 위험 부담을 네. 굳이 감수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는 아예 이제 학교 안 가는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대안학교조차도 네. 아니고. 그럼 그때는 두려움이 사라진 건가요? 두려움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일단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들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이제 또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애매한 거지. 일단 3년이라는 시간, 일단 고등학교 3년이라고 쳤을 때 이제 네. 그게 긴 시간은 아니고 또 대안학교 어디 들어가서 뭔가 내가 하던 거를 정말 여유 있게 탐색하기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좀 시간적인 압박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조금 내려놓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네 일단 나는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을 했으니까 네. 그래도 적어도 좀 그들만큼은 계속 뭔가 성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럼 나 이제 고등학교 안 가겠다 했을 때 부모님들이 다 그래라 잘해라 잘했다 하고 이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집안 분위기는 일단 네가 학교에서는 네. 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너만의 정체성 잃는 것 같으니까 좀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안 가고 싶으면 이제 가지 말아라 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라고 되게 좀 정서적인 지지가 되게 강했던 것 같고 애초에 엄마가 대안학교를 권했던 것 자체부터 좀 저를 좀 잘 관찰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아빠도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거고 네. 일단 그 엄마 아빠도 둘 다 교육 가치관이 좀 잘 맞았던 것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확히 정말 이거를 이대로 가자 이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를 해내가자 이런 엄청나게 구체적인 목표는 없었어요. 일단 내가
일단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학교 안에서는 공부만 그냥 하랜드를 했는데 거기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나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나온 건 일단 아니에요. 근데 일단 듣고 싶었던 수업은 있었고 이제 뭐 세계사나 인문학 이런 걸 같이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전 시간에만 하다 보니까 이제 눈동만 좀 들이고 있던 게 있었는데 일단 그거를 수강을 하자. 그리고 이제 8월에 검정고시를 일단 보자. 그래야지 일단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좀 그렇게 큰 틀은 이제 세워놨었고 그냥 그럭저럭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좀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약간 창업 프로그램을 어쩌다가 보게 되어가지고 거기에도 좀 친구들이랑 같이 참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는 경로가 어느 순간 딱 보여가지고 원래는 이제 굳이 딱히 생각을 안 해봤던 경로인데 워낙 학비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나름 좋은적으로 인생의 계획대로 안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부모님이야 뭐 정서적인 지지를 막 해줬다고 하더라도 뭐 담임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도 이제 뭐 반응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일단 담임 선생님은 엄청난 저한테도 엄청난 말씀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네. 딱히 일단 좀 젊으신 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냥 좀 몇 번 이것저것 질문을 하긴 했는데 뭐 그냥 딱 서류 이제 만들어 주시고 이제 별 탈 없이 담임쌤이랑 얘기가 잘 됐었고 사실 친구들의 경우에는 굳이 왜 라는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그냥 뭐 고등학교 안 갈까 그냥 아니 뭐 자퇴할까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쵸. 그냥 자퇴할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게 실현되진 않잖아요. 그쵸. 절대 실현되는 것들은 아닌데 진짜로 그거를 하니까 서로 친구들끼리 어느 정도 성적은 다 알고는 있잖아요. 대충 저 정도 하는 애다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네가 왜 이라는 시선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멋있기는 한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따라서 자퇴한 사람은 없죠? 따라서는? 네. 아니요. 아, 그러면 뭐 그냥 본인 개인적으로는 계획되진 않았지만 좋은 쪽으로 잘 풀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가장 불안했던 시기는 언제였어요? 가장 불안했던 시기는 그냥 1년 첫 1년차가 좀 제일 불안했던 것 같은데 1년에서 좀 넘어가는 시기에는 뭔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남들만큼 일단 애들은 다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에 갔고 막 모의고사도 보고 막 활동도 하고 막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이것저것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조금 더 페이스가 느린 것 같으니까 템포가 느린 것 같으니까 적어도 쟤들만큼은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래서 좀 불안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직 나에 대한 정보를 이제 충분히 획득하지 못했으니까 그때가 좀 제일 네 좀 길이 잘 안 보였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 대학을 가자라는 좀 확신이 생기고 난 뒤에부터는 일단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준비해야 되는 게 좀 명확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책을 쓰기를 결심한 뒤로도 좀 글쓰기도 이제 계획이 필요한 활동이고 하니까 좀 더 길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활동을 더 점점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책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살아가는 얘기를 써주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이거 EBS에서 한번 다뤄줘가지고 보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은 다 학생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정책과 모든 게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제 학교 학생은 아닌 거니까 제도적으로 어쨌든 소외되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어땠어요 실제로? 지금은 좀 되게 지원이 많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딱 제가 학교 안 다니길 생각을 했을 때 그때랑 그리고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일단 학교 밖 청소년보다도 이제 학업 중간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되게 많이 쓰였었었고 지금도 약간 옛날 문서 같은데 찾아보면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고 써있는데도 네. 꽤 있어요. 네. 근데 일단 학업을 중단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내가 학교에 안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냥 완전 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귀찮음을 좀 많이
수반을 하는 것 같아. 일단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 정보는 원래는 학교에서 뭐 공문으로 뭐 내려온다거나 그쵸. 아니면 좀 잘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한테 이걸 나가봐라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학교 밖에서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런 울타리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내가 일일이 다 검색을 하고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고 뭐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네, 도움을 요청할 때도 보통은 이제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좀 그런 많은 제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학교라는 그런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던 기반이 좀 사라지니까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좀 자립심을 좀 길러주는 거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 어쨌든 간에 다 한번 겪어봐야 되는 건데 좀 일찍 경험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혹시 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뭐 만나본 적은 있나요? 뭐 그 시기에?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제 꿈드림이나 친구랑이라고 네.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조금 몇 명 만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런 학교 밖 청소년 전용 또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연히 그 인스타나 블로그 네. 같은 SNS 경로로도 좀 꽤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인스타를 개설하고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그 해시태그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일단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좀 유입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나 이야기를 좀 써봐야겠다 해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거기로도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의 모습이 다 작가님하고 그냥 비슷한 이유나 동기에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좀 다 다른 이유들이 좀 있나요? 사실 굉장히 다양했어요. 일단 좀 그래도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단 뭐 학교랑 좀 안 맞았다 저처럼 아니면 따로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조금 약간 학업적이나 이런 게 그래도 조금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외에도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좀 학교에 안 다니게 된 친구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너무 좀 심하게 학교 폭력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학교에게 좀 상처를 받은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좀 안 맞아가지고 대안학교를 좀 되게 많이 돌아다니던 친구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다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거나 중학교 자퇴를 하거나 뭐 고등학교 자퇴가 좀 더 많기는 한데 그럼 이제 나이도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네, 나이도 꽤 다양해요. 진짜 이건 좀 부모의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초반인 연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후반 그리고 네 사실 제 나이 때가 좀 많기는 하죠. 아니면 진짜 어리거나 아니면 저 정도 나이가 고등학생이거나 중간 때가 좀 없기는 해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그 표현 자체도 어쨌거나 뭐 기존의 선입견의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진 거고 또 뭐 작가님이야 뭐 진짜 뭐 내가 좀 확신이나 주관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뭐 학교에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온 케이스지만 뭐 실제로는 뭐 말씀하셨듯이 건강상의 문제나 뭐 혹은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내가 좀 이들과 비슷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 나 이들과 좀 나는 같은 학교 밖 청소년 울타리에 같이 있긴 있지만 좀 다르다는 걸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이제 좀 만나보면서 아니면 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공동체에 보면서 이제 저렇게는 별로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고 근데 또 반대로 굳이 학교에서 뭔가 진짜 좀 적응 문제로 나왔어도 어쨌든 간에 같은 사람이고 막상 또 얘기해보면 얘네가 막 진짜 학교 본인이 문제여서 이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좀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이유로 나온 친구들은 그래도 그냥 다 똑같은 청소년이에요. 어쨌든 자기만의 성격이 그냥 고유한 성격이 있고 막 나쁜 애들이 아니고 그냥 저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걸 찾아 나서는
그냥 그런 청소년들이다. 딱히 다를 건 없다. 그럼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언스쿨러를 딱 선택하고 나서는 이제 일단 교육과정이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표준적인.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뭐 처음이야 뭐 놀 수 있을지라도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불안할 수도 있고 내가 이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많았을 네.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학습 목표를 그럼 세우셨어요? 학습 목표는 좀 활동에 따라서 다르긴 했는데 일단 좀 세세한 계획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검정고시를 본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미혼계약을 준비할 때 좀 필요한 각종 시험들도 있고 이런 건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시험 공부하듯이 약간 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냥 네. 이제 빡세게 딱 그 시간을 딱 좁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시험이라는 그 틀은 똑같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뭐 책을 쓴다거나 아니면 진짜 유학을 위해서 이제 막 글을 쓴다거나 그 에세이가 되게 중요한데 그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는 학교별로 제출한 에세이가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진짜 좀 목표 위주로 이거는 정말 마감일은 이제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요 정도 내용을 써야겠다 좀 큰 계획 위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SAT나 뭐 검정고시나 뭐 토플이나 이런 이제 본인의 그 계획에 따라 맞춘 학습 과정이 뭐 혼자 뭐 독학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학원을 다닌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토플은 진짜 완전생 독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SAT 같은 경우는 좀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네. 잠깐 이제 집중적으로 좀 이제 온라인으로 잠깐 교육을 받았었고 네. 근데 네. 거의 시험 준비나 이런 건 인터넷으로 막 자료를 찾거나 좀 생각보다 어쨌든 좀 오래된 시험들이기 때문에 되게,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응시했던 시험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풀려 있는 자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뭐 어려움 없었어요? 뭐 혼자서 뭐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성적이 뭐 생각대로 딱딱 오른 거예요? 생각대로 막 오르진 않았는데 안 되면 뭐 두 배라 해야죠. 안 되면 더 하는 거고 하고, 어쨌든 이뤄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이상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뭐 시험 결과 중에서 꼭 제 완전히 딱 제 마음에 막 완전 이건 내 목표 이상이다 했던 모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다 될 때까지 그냥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언스쿨러로서 뭐 3년 동안 이제 혼자 공부해본 거잖아요. 네. 공부해보고 나니까 어때요? 학교도 이제 중학교 3년을 다녔으니까 학교 공부도 좀 한 거고. 네. 네. 좀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 제가 좀 언스쿨을 선택을 한 이유는 어쨌든 간에 학교 밖에서 나란 사람을 찾자 해서 이제 확실히 교과 과정 자체에서는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이제 지금 당장 학교 가서 이제 애들 보는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라 그쵸. 하면 이제 네. 아주 아이콘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거랑은 다른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런데 확실히 좀 크게 느낀 거는 좀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기획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강해진 것 같거든요. 내가 나로서 결정을 하고 굳이 남에게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남들이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아니면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나도 같이 따라가자 이런 사고방식에서 좀 많이 벗어나고 진짜 이건 내가 원하는 거여서 선택을 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뭐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아니면 좀 옵션이 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나의 데이터에 기반해서는 난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는 제일 적합하겠다. 굳이 남들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이 길이 적합하구나 라는 좀 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잘 내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굳이 뭐 국내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기로 한 뭐 이유가 있나요? 사실 항상 해외로 나가고 싶은 욕구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호기심이 강한 성향이기도 하고 언어적으로도 약간 재능이 좀 언어적으로도 발달했던 편이고
그리고 항상 이제 남들이랑 얘기를 하고 다양한 사람이랑 만나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라 좀 큰 세상을 경험을 하고자 싶었던 그런 욕구는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사실 미국 대학은 이제 학비가 이제 학비적인 문제로 항상 이제 고려는 딱히 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 알아보다 보니까 리버럴 아츠 칼리지 쪽에서 좀 장학금을 많이 준다. 그리고 그 학교들의 가치관도 좀 저랑 잘 맞고 좀 이제 소수 한 3천 명이 보통 이제 안 넘는 학교들이고 학교 이제 전체 학년 수가 그리고 좀 그 대학원생보다는 진짜 학부생한테 좀 더 집중을 맞추고 교수 대 학생 비율도 적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탐구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알아보니까 이제 장학금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니까 그래서 물론 장학금을 못 받으면 이제 진짜 못 받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못 가는 거긴 하지만 일단 부딪혀는 보자 해서 근데 이제 우연히 좀 장학금을 그래도 좀 많이 준 곳들이 있어가지고 네. 좀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언스쿨러로서 3년을 해보니까 그걸 이제 평가를 좀 해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 나는 그래도 성공한 것 같다. 뭐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성공을 했다 안 했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아직 인생을 좀 덜 살기도 했고 이제 막 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해야 되나 이제 학교에서 벗어나서 좀 나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들이나 이런 경로를 이제 좀 많이 수정을 했고 이제 좀 대학을 가서 좀 더 이제 그 길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계속 이대로 좀 저만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계속 유지하면 분명 제가 좀 원하던 뭐 직업을 선택을 하던 앞으로 어디에서 살게 되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던 좀 일단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게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 언스쿨러를 선택했어. 그리고 이제 그냥 쭉 그렇게 인생 살았으면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또 스쿨러가 된 거잖아요. 그쵸. 대학을 선택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이해하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를 잠깐 안 다니긴 했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남들처럼 또 다시 학교를 선택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뭐 A에서 B로 간다고 쳤을 때 제가 뭐 C를 거쳐가는 거랑 D를 거쳐가는 거랑 어쨌든 다른 다르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경험들이 저에게는 물론 정말 대학에 가는 거는 물론 대학이라는 일단 1차적인 목적지는 같을 수 있더라도 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다르고 배운 것들이 다르니까 네, 일단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좀 더 시야를 좀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뭐 같은 고민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못 그만두고 그냥 굴러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거잖아요. 네. 약간 고민하고 있는 뭐 그런 학생들, 친구들한테 혹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다면? 일단 진짜 그 스스로를 너무 막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일단 있고요.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남들보다 좀 성과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시험이란 지표로 지금 내가 얼만큼 뭐 성장을 하고 있는지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게 딱딱 확인이 안 되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나를 아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굳이 정말 저는 이제 좀 운이 좋아가지고 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남들이랑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가긴 했지만 정말 똑같이 고3의 수능을 보고 무조건 이제 19살에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들 그냥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수능 그 분위기가 되게 그런 교육열이나 이런 게 되게 좀 네 뜨겁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휩쓸려서 그냥 나도 같이 수능을 그냥 보고 내가 원하는 길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그래 대학을 굳이 진짜 19살에 안 가도 되고 사실 미국 유학이라는 경로가 실패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저도 지금 대학을 가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국내 입시보다는 좀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좀 생활적인 팁이기는 한데 좀 내가 생활 패턴이나 기상하는 시간이랑 취침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학교에 안 다니면 굉장히 풀어지기는 쉽고 내 몸은 되게 풀어지기가 쉬워요. 어쨌든 간에 학교라는 고정적인 곳에 같은 시간에 가 있는 그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취침 시간도 뭐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밤낮이 바뀐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되게 상당히 많은데 일단 내 그 취침하는 시간이랑 기상하는 시간 그 정도만 지키는 것만으로도 좀 그 안에 딱 내가 필요한 것들을 뭐 수업을 신청을 한다거나 뭐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걸 딱 좀 더 규칙적으로 딱 배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만은 지키는 거를 좀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보시는 분들이 작가님은 되게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랬나요? 저는 막 사실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되게 네. 즉흥적인 사람인데 네. 그래도 좀 교육적인 면에서 좀 이거는 좀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하는 면인데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래도 좀 생활적인 부분은 되게 부모님께서 좀 지혜롭게 가르치셨던 것 같고 그래 지금도 10시 이후에는 이제 전자기기를 다루지 않는데 저희 집에서는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엄격한 네. 통제가 있기도 했고 근데 네.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요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대학의 가치가 워낙 떨어지니까 대학에 가도 소용없다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명문대를 가도 뭐 대기업조차도 힘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작가님은 어쨌거나 이제 언스쿨러를 했다가 미국 대학을 선택하셨잖아요. 네. 작가님한테 대학의 의미는 어떤 거였어요? 저한테는 진짜 배우고 싶어 좀 더 깊이 있게 무언가를 배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대학 그 졸업증을 갖고 있는 거 졸업증을 이제 따기 위해서 일단 남들처럼 똑같이 졸업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3년이라는 언스쿨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 대한 데이터를 쌓았으니까 이제는 좀 이제 세상에 지식을 좀 습득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그냥 똑같이 같은 수업을 듣고 그냥 무작정 딱히 목표 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파고 싶은 분야를 찾고 싶다는 생각에서 미국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됐고 일단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작년에 한 10박 12일 동안 잠깐 미국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짧은 시간이지 2주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서도 좀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 얻었었고 네 진짜 해외를 한번 나갔다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겠구나. 그래 나한테는 좀 필요한 경험이겠구나라는 확신도 들었어요. 어쨌든 일반적인 학생하고 좀 다른 선택을 해서 이제 삶을 살아갔으니까 이제 성공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요. 이제 네. 성공한 인생은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18살 된 사람으로서 이제 성공을 했다 안 했다 막 성공한 인생이라 뭐다 정말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크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큰 틀에서는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한 그렇게 베푸는 삶이 저에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무엇을 베푸느냐가 좀 중요한데 네.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단 돈이 꼭 필요하고요. 네, 어쨌든 네.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 물론 막 제가 막 억만장자가 되겠다 막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좀 최소한의 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학교를 안 다녀보니까 진짜 정보를 내가 직접 찾고 그 정보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보력이 중요하구나, 세상에 이런 게 있다,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해서 그런 정보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 또 남한테도 이런 정보를 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기회인데 이제 정보를 입수를 했으면
그 정보를 갖다 써먹을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무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네트워크이자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내가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는 다 사람한테서 파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돈이든 이제 정보이든 다 사람에게서 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진짜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네,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 그 언스쿨러에 대한 그 만족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 그래도 이거 잘 생각해봐 힘들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건 좀 이제 본인에 달리기는 했는데 진짜 당장 나와서 뭘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음 그냥 무턱대고 나오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힘들고요 네, 힘들고요 그리고 좀 살다가 약간 실제로 좀 자퇴생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되게 풀어지는 순간도 있고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순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은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회복 탄력성이 좋은 편이라 네, 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 제일 좀 중요한 게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아니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난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인가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학교란 울타리가 없으면 이제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뜻대로 안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아쉬운 거는 1도 없어요? 언스쿨러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언스쿨러 생활로 돌아가도 난 똑같이 생활하겠다? 똑같이는 아니고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좀 더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좀 연락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좀 있는 정보 위주로만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위주로만 좀 봤다면 되게 한 작년 한 1년 반 정도는 직접 진짜 어딘가에 찾아가 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저한테 정보를 절대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연락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저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끝나고 전 자퇴를 하고 싶어요. 아 진짜? 더 일찍? 더 네, 일찍? 네, 더 일찍. 아 근데 그런 거 있나? 그럼 뭐 초등학교 때는 좀 아닌가요, 그럼? 저는 오히려 중학교가 좀 필요 없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 하는데. 하려면 그 시기에 좀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사실 뭐 초등학교는 뭐 다니든 안 다니든 막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지금 막 4학년부터 막 의대 준비반이 막 있다거나 요즘 좀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막 그런 거 아니면 어쨌든 초등학교에서는 막 등급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학업에 대한 학교 자체에서는 정말 학업에 대한 압박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고학년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뭐 중학교 잘 가야 된다 뭐 어쩌고 시험 잘 봐야 된다 고등학교 5, 6학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들어가면 고등학교 가면 더 심화되고 근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냥 학교 가도 저는 놀았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별로 막 엄청 공부했던 기억이 없긴 한데 그 이제 가장 그 부모님 입장에서 고민되는 거 이거일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가 뭐 친구 특히 얘기하잖아요. 뭐 네. 고등학교 때 친구,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안 다니면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뭐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성적보다도 오히려 더 이런 걸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대한 질문도 좀 많이 받는데 청소년이 학교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 있는 사람이 다가 아니고 물론 그 절대적인 같은 나이 또래에서는 현저하게 적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다 학급이랑 학년이 있으니까 그쵸? 적어도 한 진짜 한 100명 이상은 항상 생활하게 되고 학원에 가서도 어쨌든 다 한두 살 위아래잖아요. 근데
학교를 잘 안 다녀보니까 물론 그 절대적인 같은 나이 때 또래는 적어도 훨씬 만나는 사람의 폭은 되게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진짜 제 또래도 되게 많이 만나보고 아니면 진짜 더 어린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진짜 20대, 30대, 40대 이제 많게는 50, 60대랑도 이제 만나고 대화를 해볼 기회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더 오히려 사회성이라는 걸 길러주지 않나 더 다양한 사람들을 연령대층과 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되게 다양한 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사회성을 기르는 거라면 그게 오히려 도움이 더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그런 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진짜 내가 집안에 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네. 그냥 집안에서만 있는다면 물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진짜 내가 뭔가 활동을 많이 해보고 진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사람은 많이 있다. 끝으로 이제 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것도 이제 좀 학교와 그냥 청소년들 전반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인데 사실 내가 학교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거 자체는 엄청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거는 좀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나만의 좀 신념이 있고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 다니면서도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학교에 안 다니면서 그 길을 걷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든 안 다니든 거기서 나만의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나만의 길을 갈 수 있고 남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내가 될게 너는 내가 되어줘의 저자 김하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